주요 기다리세입니다. 우리 외국에서 거주하시는 영주권 그리고 시민권 여러분들, 한국의 은행 계좌, 은행 개설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사업을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개설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의 영상은 그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한국의 금융 정책은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영상 내용이 정보가 7월 15일 2020년 기준임을 미리 알려드리고요. 시시때때로 변할 수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정보 내용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내용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한국 내 은행에 본인 명의 계좌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려고 한다면 은행 계좌는 필수죠. 한국에서의 대포 통장의 근절로 최근에는 통장을 쉽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이 통장도 거의 사라지고 인터넷 뱅킹이 거의 대다수이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뱅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은행을 선택하기 전에 이런 거래를 많이 해본 직원 그리고 그 은행 지점을 찾는 게 먼저일 겁니다. 비거주 외국인이 개설할 수 있는 예금은 은행에 상관없이 외환 거래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은행은 정보 내용이 공통적입니다. 자, 보통 이런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도 익숙하지 않고 골치 아프니까 안 된다, 어렵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외환거래법이 복잡하기도 하고 실수로 잘못된 거래를 했을 때 은행 직원들은 되돌리기도 힘들고,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 외환상담 코너라는 게 있습니다. 은행마다 그곳에서 개설을 권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보통 그렇지만 지점마다 약간의 서비스가 양상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생각하시면 스트레스가 덜 받으실 겁니다. 자, 은행 계좌 만들기의 첫 번째입니다. 한국에서 외국인 등록증, 한국에서 사용하시는 전화번호, 여권, 재외동포 거소증, 영주권 카드 등 금융기관이 인정하는 신분증을 가지고 만드시게 됩니다. 신규 개설 시 도장과 서명 중 선택하거나 둘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2월 시에 서명 거래자는 반드시 본인이 2월에 하지만 하고요. 도장 거래자는 법정 대리인이 2월이 가능하므로 만약에 가족이 종이 통장을 관리한다면 반드시 도장으로 등록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자, 외국인 등록증을 하는데 어디에서 만드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외국인 등록증은 한국의 출입국 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편리하게 만드시는 방법은 인천공항 내에 출입국 관리소에서 만드시는 게 제일 좋겠죠. 자, 계좌 종류 및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공유해 보겠습니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비거주자는 한국의 세 가지 종류의 예금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비거주자, 비거주자는 시민권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계좌의 특성에 따라 예금 및 회수 절차가 다르게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명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비거주자, 그러니까 시민권자죠. 시민권자 대외 계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화 예금 계좌가 있고요. 외국으로부터 한국으로 들여온 외화, 기타 해외 송금이 가능한 외화를 예치하는 계좌입니다. 계좌를 개설 후에 별도의 증빙 서류가 없이 외화로 해외에 송금을 하거나 다른 외화 계정으로 이체 등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비거주자, 그러니까 시민권자죠. 원화 계정이 있습니다. 원화 계정은 원화 예금 계좌로서 국내에서 갖게 된 원화를 예치하는 계좌입니다. 국내에서 원화로 인출을 하거나 다른 원화 계좌에 자유롭게 이체를 할 수 있고요. 트랜스퍼를 할 수 있다는 소리죠. 향후 한국을 방문을 하시거나 때때로 한국에서 사업 등을 이유로 원화를 인출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기가 편리한 계좌 종류입니다. 자, 많이 쓰시겠죠? 비거주자 원화 계정이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비거주자 자유원 계정이라고 있습니다. 원화 예금의 계좌로서 국내에서 예금을 인출하지 않고 이자 소득 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화 등의 원화를 환전하시거나
원화 경상 거래 대금을 예치하시거나 본인 명의의 다른 원화 계정으로부터 이체가 가능합니다. 해외 송금 원화 경상 거래 대금 지급을 하신다거나 본인 명의의 다른 원화 계정으로 이체를 하실 때 원화 대출 등이 가능합니다. 자, 향후 별도의 증빙이 없이 외화로 환전하여 회수할 수 있으나 수시로 출금하여 사용하기 어려운 계좌입니다. 금융권들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은행들도 외국인 고객 기반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전용 상품 패키지나 모바일 인터넷 뱅킹 서비스, 외국인 근로자 특화 센터, 외환 송금 센터 등을 통해서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우리은행 예를 하나 들어드리는데요. 사이트에 가시면 우리은행의 외환센터의 페이지를 보실 수 있고요. 비거주자의 예금, 비거주자의 외화예금이라는 코너를 확인해 보시면 예금 통장의 특징,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외환센터, 우리은행 외환센터 이렇게 치시고 비거주자의 예금 이렇게 치셔도 되겠죠. 한번 키워드로 선택을 해보시고 확인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금융권들 서비스 다른 내용으로는 비거주자가 한국 내에 은행에 외화를 송금하여 예금 또는 신탁할 경우 금액상의 제한은 없으며 자금 출처가 명확하면 향후 원금, 이자 등을 미국으로 송금하는데 금액상의 제한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정보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한국에 가지 않고 내가 해외에서 한국은행의 명의의 계좌를 만들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한국의 대리인을 통해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 안 되는 건 아닌데요. 다만 대리인을 통해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셔야지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본인의 실명 확인증표, 예를 든다면 여권, 외국인 투자 등록증이라고 따로 있는데요. 그게 있다거나, 자, 단 대리인이 개설하는 경우에 실명 확인증표도 사본이 있어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자, 대리인의 실명 확인증표가 있어야 되고요. 공증을 받은 위임장 또는 한국 대사관의 영사관에서 확인한 위임장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자, 번거로운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고 반복된 방문과 서류 요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은행에서 말입니다. 대리인이 꼭 필요하신 분들 외에는 그렇게 추천을 하지 않는다고들 말씀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일부 외국에 뭐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뭐 여러 나라에서 한국계 은행 미국 지점에서는 계좌 개설에 필요한 본인의 실명 확인을 미국 현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예를 든다면 내 신분증, 본인의 신분증, 예를 든다면 여권, 드라이버 라이센스 등을 지참하시고 한국계 미국 지점이나 캐나다 지점이나 살고 계시는 나라의 지점을 직접 방문해서 계좌 개설에 대해서 상담하면 된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은행이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미리 전화를 해보시고 그렇게 개설할 수 있는지 컨펌을 하신 다음에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영상 아주 꼭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영상의 내용은 시간에 따라 정보 내용이 변동이 될 수 있고 한국의 금융권들마다 시시때때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하시고 필요한 정상 내용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뉴욕기다리쌤 시청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의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뉴욕기다리쌤이었습니다.